This is Gwen here at 1분 영어 말하기 학습. 자, 오늘은요, 여러분들에게 영어 아닌 영어 같은 영어인 그런 표현을 하나 알려드릴 건데요. 자, 말을 하다 보면 우리말도 가끔 더듬더듬 할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더듬다 보면 그거 있잖아요. 하고서 라는 말을 우리말에서 많이 쓰곤 한답니다. 하지만 영어는 가 제대로 된 필러, 중간에 넣다라고 해서 필러이 아니고요. 가 아니라 좀 다른 단어들을 이용하셔야 됩니다. For example, yesterday I met my friends and you know, we went to a nice Italian restaurant called I don't remember right now. 와 같이 이러기도 하고요. 아니면 너도 그거 알지? You know? 하고도 얘기하기도 하고요. 혹은 well과 같이 글쎄를 의미하는 단어 well도 쓰기도 한답니다. 아무쪼록 yesterday, I met, 철수, 보다는 yesterday I met 철수 and he was well busy 하고서 필러도 우리말이 아니라 영어로 쓰면 어떨까요? 많이 연습해야지 자연스럽게 나오니까 오늘부터 당장 연습해 보도록 하세요.